네, 백신 관련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그러면 불사조 대표님과 방송 못한다 하더라도 백신 관련주를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그 8월 달 시장에서 수익을 좀낼수 있었던 섹터는 바이오 종목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한국 BNC, 바이오니아, 또뭐 HLB, 또 이런 등등 종목들이 진짜로 이게 백신이,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계속 포트 안에 있었던 SK 그렇죠.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거기도 거의 단기간에 두배 올랐는데, 백신 관련주는 뭐 우리나라 최고 종목이 바이오사이언스가 맞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산업통상 측면에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TF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이든 치료제든 끝난 게 아니다. 이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F는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백신 기업의 국내 추가 유치를 위한, 그러니까 백신 공급망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본다면 조속 이 주요 국가로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백신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그리고 8월 또 서학개미들 뭐 모더나라든지 좀 관련주들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어떻을까요? 자, 우리 뭐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관련주로 또 최고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였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종목 없나?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단기간에 지금 사실 내년에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대감으로 먼저 강한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봤을 때는 아프타바이오 같은 종목들. 황당한 상승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또 아프타바이오예요. 이런 종목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 여기는 FDA 승인 얘기 나오면서 뭐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마치 작년에 신풍제약을 보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밀리질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이 한총 2천 개 중에 몇개안 되는데 그중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좀 부담스럽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은 오늘 좀 한번 주목할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뭐 백신 대장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승 탄력이 훨씬 좋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어제는 사실 제가 제 너튜브에서 바이오 리더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캐몬이라는 종목을 캐몬, 한번 준비를 네. 해볼게요. 오늘 좀 거량이 나오는데 이 캐몬은 비임상 CRO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독성이나 부작용, 안정성 평가를 위해 위탁 수행을 하고 있고 국내 주요 신약 개발 기업들의 R&D, 연구 개발 성과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노바백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스의 위탁 생산을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제조하기로 했죠. 그래서 또 백신 개발하고 있고, 또 노바백스 백신의 WHO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1년 8월부터 순차 심사를 하고 있고, 순차 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최종 허가준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신속히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순차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상반기 사용 승인 신청을 계획했으나 공급 기준에 이런 이유로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도 보면은 죽지를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쭉 월차트로 캐몬이 가장 유명했을 때가 작년 11월이거든요. 그 내려왔다가 지금 중요한 축을 살려주고 있고 이번 달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종목은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보통은 한 7천만 주, 1억 주 거래를 하는 거래 대금이 매우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손절가만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뚝 떨어진다. 이 가격을 깨면은 메리트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4,330원. 일단 주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가를 지금 현재 뭐 4,500원 전후 이 현재가 부근 4,450원부터 4,550원 사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손절가만 4,330 여기 깨면은 그 거래량 동반 깨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일단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1차적 5,300원 그 이상을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떠나면서 선호해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보면서 지금 너튜브 애청자분들 너무나 지금 아쉬워하시는데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말 있잖아요. 다시 또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동안 소신 있는 전망과 전략, 유익한 종목 분석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꽃길만 네.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